into place. Cool이네. 공연장 멋있네요. 앞으로 나와봐요. 한 마리. 어, 거기에 서 있어요. 얼굴 제대로 봐라. 그럼 왼쪽. 안녕하세요. 이건 좀 줄이셔도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해요.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배가 들지 마. 경규야, 긴장 안 돼? 여기 태잡이 아니야? 태잡이야? 그때 막 라디오에서 저희 새벽 감성 어쿠스틱 밴드 방구석 프로뮤즈 방투유라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공연을 해보는데요. 아, 이제 나와요? 아, 네, 나오네요. 제가 사실 멘트를 잘 안 해요. 이시훈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처음 한 사실인데. 이 뭔 개소리야! 네, 사실 앞에 팀은 다르게 조용한 성격입니다. 제가 원래 첫 곡이 조금 어두운 곡이라서 조용조용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밝게 갔네요. 역사의 그 쪽쪽 남기고 싶지 않은 그냥 조용한 노래. 뭐라고? 조용하게 노래 들으시고 네, 조용히 가신 다음에 조용하게 저를 잊어주세요. 네,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기우제라는 곡이에요. 버스킹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별명이었어요. 기우제가. 제가 노래를 하면 비가 오는데 맨날 비가 진짜. 네, 앞에 엄청 많지. 아까 호응 막 되게 유도하시더라고요 앞팀에서. 그래서 막 제가 하고 싶은 게 막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떤 거요? 네, 제가 여기 앞에 그 바둑돌 같이 생기신 분들 잘 해주십니까? 그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죠 다들? 네. 저는 못 봤는데요. 뭐 할지 알죠? 이번이 콜이란 노래고요.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갖고 썼습니다.
신나는 노래니까 네.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 걸을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해요. 방송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저희 나올 거예요. 좋아요. 자다가 생각나실 겁니다. 앨범 사시는 분 사시고 저희는 그런 김에 이렇게 좋아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가 봄이라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혹시 좋아하세요? 네! 저 아이유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나요? 네!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지금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이제 딱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아직 버틸 수 있는